글로벌 코카콜라가 한류맛 신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놨습니다. 세계 시장에서 K-POP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돌을 내세운 제품화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.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코카콜라가 뉴진스에 이어 잇지를 내세워 선보인 제로 한류맛. 이른바 최애에게 처음 빠져들었을 때 느낀 감동을 상큼한 맛으로 구현했습니다. K-POP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와 정말 이제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글로벌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코카콜라와 마법과 같은 문화를 창조해낸 K-팬덤 사이에서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K-POP의 제품을 녹이는 전략으로 미국과 유럽 등 36개국 소비자들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. 펩시콜라도 아이브와 손잡고 음원을 선보이는 등 K-POP 아이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. 모델은 다르지만 두 회사 모두 음료 시장의 대세인 제로탄산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제로탄산 인기에 힘입어 한국 코카콜라는 지난 2022년 연매출이 2,900억 원에 달했고 국내에서 펩시를 유통하는 롯데칠성의 관련 연매출도 2,700억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. 국내에서만 6,000억 원 시장을 형성한 제로탄산 시장을 두고 영원한 콜라 맛수들의 팬덤 대결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.